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울산시가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성공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2일에서 23일 이틀간 2016년 창업 페스티벌 및 제7기 예비 청년 CEO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이날 지구의 날을 맞아 울산시청의 전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울산에서 전합니다. 울산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2일 울산시가 세계한인무역협회 대표자 대회 개회식에 이어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산업단지공단 3자 간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수출시장은 세계 경기 둔화와 저유가 환율 등 경기적 요인으로 계속적인 부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자는 이번 협약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고 중동과 동남아 등 수출 잠재 시장 발굴을 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크게 장단기 과제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울산 생태산업단지 성공 모델 개도국 수출과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요원화 사업, 울산 청년 창업자 무역 스쿨 및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등 모두 6개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울산시와 세계한인무역협회 유관기관 수출 중소기업 4자가 참여하는 피라미드형 수출 지원 체계를 갖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이뤄졌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2016년 창업 페스티벌 및 제7기 예비 청년 CEO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성공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2일 김기현 시장과 권수용 울산지방 중소기업청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청년 CEO들의 그간의 창업 성과를 공유하는 동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고, 둘째 날인 23일에는 세계 한인무역협회 대표자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청년 기업가들의 제품을 선보이며 수출이나 투자 유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울산 청년 CEO 육성 사업은 2015년 말 기준 창업자는 687명, 현재 306팀이 지속적인 창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 창출 313명에 연간 74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은 총 17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 CEO 105명을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울산시가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 환경 보호와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청 공직자가 참여하는 전 직원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시 공직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으며 청산의 자가용 출입은 전면 제한됐습니다. 또한 김기현 시장도 자택 앞 버스 정류소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출근길 시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현장 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롯데호텔 앞에서는 버스 자전거 이용의 날 홍보 캠페인도 마련됐습니다. 울산 YWCA 회원들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추억의 버스 안내양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김기현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은 주차난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